죽여.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건가? 자. 그래서. 자, 어, 좋았어. 야, 돈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얘네들? 잡아도 돈 별로 안 주는 것 같네요. 얘네들은 이슬람 해적이긴 한데, 약한 애들이었죠? 해적인데 약한 애들이었어요. 별거 없었고. 제가 상대했던 놈들이 다 강한 놈들이었나봐요. 자, 위에 하나 더 있죠? 그 놈도 죽여버립시다. 포르투갈에서, 야, 이거 겔리온이 4대야? 겔리온 4대에요. 이거 이길 수 있을까? 겔리온이 4대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넌 죽었다. 당신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내 놈이 레온인가? 우리 암대를 상대하더니 훌륭한 용기다. 너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 뭐야? 누가 배신했나 본데요? 뭐야, 왜 내 배 세 척밖에 없어? 와, 이거 우리 팀 배신도 안 해? 아니, 이거 도대체 왜 배신을 때리는 거지? 왜 배신을 때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자식이잖아. 자, 이거 뭐냐, 애들 충성도 관리도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계속 사냥하다 보면은 애들 충성도가 떨어지네. 니콜라우스, 이렇게 그거냐, 충성도가 안 오르냐? 충성도가 80이 넘는데도 배신이 되는다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전부. 오케이, 된다. 자, 이번에 됐죠? 아이고, 아, 그냥 넘어가 버렸어.
자, 요 자리에서 그대로 포격. 잡아주고요. 확실히 전투 레벨 올라가니까 쉽네. 전투 레벨 올라가니까 쉽네요. 별로 어렵지 않네. 아까 전투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거였네. 전투 레벨 올라가니까 그냥 좁혔는데 그냥 개패버리는데요 그냥. 그냥 좁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네 그냥. 내가 옆으로 선회를 못하네. 오케이, 잡았다. 호호! 오늘 몇 끼 드셨나요? 한 끼 먹었습니다, 한 끼.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얻었죠? 그냥 넘어가죠. 기암도 배신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암 배신 안하죠. 기암이 코리아호입니다. 코리아호. 오케이. 일단 항해 레벨도 오르고 아주 깔끔하네요. 자, 일단은 보급을 해주고요. 물류 보급해주고 84. 자, 그리고 식량 110톤 810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가자. 코리아는 배신하지 않는다. 승무원 15명 원조. 아니, 이렇게 조금밖에 원조를 안 해줘. 이번에는 약간 많이 해주더니 200명이나 해주더니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해줘. 자, 배를 탄 녀석 모아주고요.
170. 오케이, 다 모았고요. 배를 수리를 해주자고. 오케이, 다 수리됐고요. 자, 그러면은 저장 한번 해주고. 이번 전투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잠깐 이제 여행 좀 해줄게요. 저기 지팡구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팡구. 자, 감시 너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야? 저는 뭔데? 해적이니? 오케이, 해적이다. 좋아. 저는 죽여. 쟤도 해적인가? 자, 얘도 해적이네요. 얘가 훨씬 상대하기 힘들죠? 둘 다 상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쟤를 상대하자. 저는 누구? 저놈부터 죽이자. 어디 가냐, 쟤? 올라와라. 아, 시키 왜 이렇게 빨라? 아, 야, 진짜 개 빠르네.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우리 벤. 크지 않네, 이거. 아, 눈앞에 저 물고기 들어갔다 다 놓치다니. 진짜 열받는구만.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두 마리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쳤네. 해적만 전문으로 터는 해적 사냥꾼 암호입니다, 여러분들. 어, 저 뭐야, 방금 전에 지나갔는 건 뭐야? 아마 여러분들 리스본으로 오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 뭐야, 저는 뭔데 저거? 해적이다. 좋아. 저놈 죽인다. 저놈 죽이자. 오케이, 너 죽었어. 일로와. 아이씨, 나가는 또 전투가 안 돼? 아, 안 돼. 가지 마! 제발! 개 열받네, 진짜. 아. 저 어느 쪽으로 갔냐? 여기로 갔냐? 여기로 갔냐? 오케이, 여기 있다. 너지. 이놈아. 오케이. 당신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두 번 받았네요. 자,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빵 가지고. 자, 얘는 그냥 대기. 내려가, 내려가. 일단 한 놈 먼저 죽여. 오케이, 지가 알아서 박아가지고 죽어주네요. 개뿔이고요.
했잖아 여기서 대기. 아,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 없어가지고 자, 그냥 포격. 자, 요 놈 돌격해서 막 때려주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대기. 이렇게 오케이. 와, 핫산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는데 핫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있어요. 그냥 해적들. 자, 6만립. 오, 야, 이거 6만립 전리품 개꿀인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그냥 6만립씩 꽂아주는 거 이거 네, 나쁘지 않은데요? 돈을 갖다가 팍팍 꽂아주니까 사냥할 맛이 나네. 아주 그냥 맛있게 꽂아주죠. 방향만 지정해주고 냅두면은 가는 건가요? 네. 방향을 근데 제가 일일이 계속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방향을 계속 지정해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옛날 게임이라서. 이런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해시대 2 같은 갓게임이 나왔던 거죠. 야, 리스본 앞에 해적들이 많이 출몰하네, 생각보다. 포르투갈 전함대 털었다고 리스본에서 체포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아, 아까 전에 그거 해적이에요, 해적. 포르투갈 전함대가 아니고 해적입니다, 해적. 해적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해적 살려줘요? 다 죽여야지. 아,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고픈데 어떡하죠? 배고파, 너의 오빠. 너무 배고픕니다. 명성 한 4만 됐을 것 같다고요? 4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요. 자, 미래는 한번 해줍시다. 회원님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자, 외국에서 구한 산업팔찌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외국에서 구한 게 아니고 사람 죽여가지고 얻은 거죠. 피 묻은 산업팔찌예요. 포르투갈이 아니고 해적이에요, 해적. 그전에. 잠깐. 됐나? 내가 이거 다 채웠나? 보급 다 했나? 아, 보급을 아직 안 했구나. 상관없어. 43일 항해 가능하니까 또 보이면 죽이면 되겠죠. 자, 저 누구야? 저거 알리냐? 설마? 자, 포르투갈 해적대 카락 두 대죠? 저런 건 잡아도 돈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잡아볼게요. 잡아먹자. 자, 그리고 분배 좀 해줄게요. 분배. 네, 또 떨어졌네.
당신 함대는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죽어라! 오, 이걸 산다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라, 죽어! 자, 4,000원 얻었죠, 4,000원. 하지만 얘가 식량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죠. 자, 물도 이렇게 쫙 채워주고요. 맛있게 맛있는 물 잔뜩 채워주고. 자, 마을 가가지고 쟤 누구야? 지금 전투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상선대야? 상선대야. 아, 2,000원 감사합니다. 빌드맨님 2,0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 전투 부금이 마치 옛날 고전 게임인 남북 전쟁에 어울릴 법한 부금이라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왜 안 나와? 외무님 엔딩 직전에 고래아 아호 처참하게 난파시키고 다이니포노 뽑아서 모국 짓고 오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난 뭐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배틀을 하고 싶어요. 놈들과의 치열한 혈전. 어디 없나? 나의 심장을 만족시켜줄 엄청난 파워 배틀. 그리고 보니 전투 부금이 마치 옛날 고전 게임인 남북 전쟁에 어울릴 법한 부금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너 누구냐? 에이씨, 맛없는 친구구만. 맛없는 친구야, 맛없는 친구. 아마 또 저기 리스본 앞에 가면은 있지 않을까요? 야, 알 핫산인가 걔는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일단 여기 없네요. 자, 해적의 실을 말려버려서 그런가? 적들이 안 보이네요. 남북전쟁 재밌었다고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인물 보자고. 명성 만밖에 안 돼 아직? 야, 이렇게 적들을 많이 죽였는데 명성이 만밖에 안 된다고? 역시 칙령을 갖다가 끝내야 되나? 칙령을 해야지 좀 경험치가 많이 오르나 본데요. 명성이. 오, 포르투갈 해적대다. 야, 저 죽여 죽여 죽여. 이 자식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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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자, 쟤는 누군데? 일로 오세요. 어우, 저거 어떻게 잡냐? 또 쫓아가, 쫓아가야 돼. 어, 됐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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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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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당신은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이들이
와, 이 새끼야. 감히 성빵을 다닌다. 자, 맛있게 죽여버렸죠? 돈을 갖다 조금 주냐? 식량이랑 물도 별로 없네. 완전 그지였네, 이거. 그지였어요, 그지. 그래도 제 양분이 됐기 때문에 뭐 나쁘지만은 않죠. 제 훌륭한 양분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양분이다. 맛있게 먹어줬고요. 확실히 전투 레벨이 올라가니까 적들하고 싸우는 게 할만하네요. 1렙대가 어려운 거였네. 아, 근데 이쪽 해역 진짜 움직이기 힘들다. 빡세요. 애들 지령도 좀 분배도 좀 해주고요. 돈 줘가지고 최대한 어? 쟤 뭐야? 손은 뭔데? 형태인데?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막 밀려나가는데 그냥 배가 바람에 그냥 바람이랑 조류에 밀려나가요 그냥. 어? 저기도 누가 있다. 어, 이슬람 해적대. 저 죽이러 가, 죽이러 가, 죽이러 가. 저 죽여 봐주마. 고로세. 어, 이슬람 해적대 두 마리나 있는데? 오케이. 다 죽여. 이거 설마 자. 위로 올라가. 셀리오말. 전투. 아이씨. 야간에 전투가 왔는데요. 때리고 있다가 됐습니다. 당신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뭐야, 배 침몰해버렸네? 자, 빵. 빵. 아프지, 이놈아.
너네도 고통을 느껴? 아프잖아 이놈아. 죽어라 죽어. 이거밖에 안 줘? 야, 금화가 왜 4,000밖에 안 주냐? 생놈 잡았는데. 카톡으로 어제 저녁에 생일 선물 보냈어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천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생일 선물 뭐지 볼까? 북한에서 쓰레기를 갖다 또 투척한다고 하네요. 어 그러네. 왔었네. 자 아까 저기 있던 해적까지 죽여버려야겠죠? 아까 보였던 해적 하나 더 있었는데 걔까지 죽여버리겠습니다. 충분히 잡을만 하겠죠? 저 친구까지 죽여버릴게요. 그냥 가가지고 일로와. 지금 왔다갔다 하네 자꾸. 아니 왜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 뭐하는데 제발. 아 좀 움직여 좀 제대로. 외모님 노세장 신의 둘 다 죽으라는 뜻 같은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알핫산이에요. 여러분들 죽여버립시다. 뭐라고요? 잠깐만 못 들었어 제대로. 자 알핫산 죽여버릴게요. 고르세랑 시네 둘 다 죽으라는 뜻 같은데. 자 고르세는 죽여. 네 시네는 죽어. 오케이. 야 핫산 이 자식 너 찾느라고 개고생했다 이 자식아. 죽어라 다에게 받아라 이 새끼야. 어? 죽으라고. 자 죽여버려요. 빵! 새끼야 아프지? 좀 아플걸? 어? 어? 어 잠깐만 너무 많이 맞았는데? 나 세이브 안 해놨는데 이거? 큰일났다. 아니 이거 왜 왼쪽으로 못 가? 왼쪽으로 가야지. 아 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 이거. 외국님 지금 이슬람 배만 보면 눈이 시뻘개져서 죽으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당신 설마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건가요? 팔레스타인의 수백만 난민이 외모를 원망할 것입니다.
와, 나 어디에서 저장해놨지? 와, 잠깐만, 나 이거. 와, 어떻게 찾은 놈인데, 저거. 와, 이거 언제서부터야? 잠깐만. 아, 잡으려면 진짜 한참 또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근데 나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지? 승무원은 꽉 차 있어. 승무원은 다섯 명만 있어도 배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게임은 2랑 달라요. 2랑 다르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만 데리고 있어도 배는 움직입니다. 아, 아까 알리 잡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해적. 해적. 오케이. 해적 둘 다 죽여요, 저거. 어디 갔냐? 와, 해적들 튀는 속도 막 개빠른데. 배가 느려 터져가지고 해적들 잡는데 좀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 일단 얘 잡아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배가 침몰했어. 이젠 아주 해적한테 털렸다고. 으이구,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을까?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자, 여기 식량 더 추가해주고. 자, 다음 놈, 어딨냐. 알하산 또 만나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어딨냐. 저놈 뭔데? 죽여야 되냐? 알리 함대가 가장 강한가 봐요. 알리가 처음에 상대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한 것도 강한 거였는데, 센 함대도 맞았는데, 처음 상대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레벨이 낮아서. 레벨이 1레벨이어서. 지금 레벨 어느 정도 오르고 나니까 딜 팍팍팍 뒤져, 그냥.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 기암도, 그러니까 배 자체가 좀 빨리 터지게 돼 있어요, 게임이. 게임이 아무리 배가 좋아도, 그냥 캐논 몇 대 맞으면 터져요, 그냥. 좋은 배를 탄다고 해서 배가 막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으면 그냥 터져요. 아무리 좋은 배도 순식간에 터집니다. 방금 다구리 당해가지고 터진 거였고. 저는 뭔데? 해적이다. 자, 센 놈이죠, 이놈. 죽여버릴게요. 쟤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 해적 어디 갔냐? 그치? 아마 리스본 쪽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 친구. 괜찮아서 죽입시다. 리스본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쫓아가서 죽일게요. 이제 리스본 쪽으로 올라와 있을 것 같아. 지중해, 여기 진짜 돌아다니기 힘들다. 지중해도 돌아다니기 힘든데. 저 놈인 것 같은데? 역시.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올 거예요. 여기서 덮쳤다. 당신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아, 이거 붙었는데? 붙어있으면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붙었어요. 붙어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서 일단 쏴주고. 일단 한 놈 한 놈 잡아주자고. 좀 센 놈이니까 한 놈 한 놈 잡아줄게요. 외무님 빨리 텐노 헤이카 반자이 외치면서 충격 돌격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포격으로 갔다가 죽여요. 튀는 거 보소. 일단 한 놈 잡았고. 오케이, 두 놈 잡았고.
여기서 어. 여기서 대기. 자, 터트리기 직전이죠. 자, 포격으로 죽여버리고요. 아. 죽여버리고. 오케이, 기한만 남았죠? 기한만 남았어요. 설마 이거 배 잃어버리는 거 아니지? 침몰하면은 선언만 다 잃은 거잖아요, 그죠? 선언만 다 잃은 거니까 상관없겠지? 배는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한 게 아니고 그거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배가 침몰한 게 아니고 선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야, 사라졌어?
아, 나 뭐 한 거야? 아, 실수했네.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아우, 짜증. 3번이 기암이지? 아 자꾸 이거 헷갈리네. 아니 기암을 왜 1번에다가 못 넣는 거야? 장난해? 진짜 게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자식 머리에서 나온 거야? 도대체. 야 이렇게 이겨야지. 그래 이렇게 이겨야지.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이겨야지. 그래 그래 이렇게 이겨야지. 정상이지. 그래 죽이고 나면은 세이브를 바로바로 해줘야겠어요. 이제부터 아까 전처럼 또 바보같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세이브를 바로바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까 뭐냐 아예 핫산인가 걔 못 잡은 것 때문에 진짜 손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네 진짜로. 열받아 죽겠네 진짜. 아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 그거 잡으면 대박이었는데.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잡았어야 되는데 와. 저장 저장 이제 저장해 줄게요.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잘 갈 땐 또 이렇게 잘 간단 말이지. 또 왜 이렇게 빨라져 또. 자 저기 또 오네요. 맛있는 것들이 오는군. 자 해적. 자 그리고 저거 또 무슨 맛있는 거냐. 해적. 둘 다 해적이야. 일단 저놈 잡자.
빨라 이놈. 자,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요. 오케이. 너무 빠르잖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겹쳤다. 죽여. 당신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있는 돈 다 넣고 목숨을 바쳐라. 시네 시네 시네. 절대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다 경험치들이에요. 경험치들. 맛있게 자, 맛있게 식량을 채워주고요. 너무 맛있죠? 자, 다음 놈. 다음 너냐? 너도 죽어라. 일로 와라. 자, 이 친구 조사. 자, 잡아줍시다. 일로 와, 이 자식아. 아니, 이 자식이 감히, 아니, 감히 두 발이나 쏘다니. 쳤나? 죽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자재를 갖다가 좀 챙겨주자고. 자재를 한번 챙겨볼까? 자재를 챙겨서 자재로 갖다가 보시기로 해주자. 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정보 지령 정보. 뭐야? 정 어떻게 쓰는 거지? 자재? 일단 저장해 이제. 이런 잔챙이들 말고 뭐냐 알핫산 나와라. 알핫산을 잡아야 돼. 그놈을 잡지 않으면 지금 제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핫산 그 자식만 죽이면 돼. 일단 마을 가서 수리 한번 하고 오자. 이게 내구도가 달면은 어느정도 뭐냐 이것저것 다 떨어지는구나. 전투하고 나면 수리는 무조건 해야겠네. 자재를 좀 실어야 되려나?
같고. 자재를 좀 실어줍시다. 자재를 실어야겠다. 수리자재. 수리자재를 여기다가 100개 정도 실어주고. 저장해주고 올 때 됐거든요 이제. 포르투가 해적대 죽여야겠죠 저거? 일로와. 이거 일단 아래로 내려가. 지금 여기는 제가 쫓아갈 수가 없죠. 어? 다시 올라가네? 뭔데? 오케이 다시 내려. 자,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줍시다. 어디 도망가, 이 자식아. 옳지, 사악이. 빨리 쏘고 시작하네. 채워주고 자재도 1 더 채워요. 네, 채우고. 자, 상륙을 해줍시다. 상륙. 이렇게 해서 수리. 이 게임이 근데 2에 비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네, 내구도가 전체 최대 내구도가 깎이지 않는다는 거. 2에서는 최대 내구도가 계속 깎여가지고 결국은 3배를 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싸우면은. 여기서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싸우면 되죠. 자, 해적이죠? 죽여버릴게요. 일로 와라. 오케이, 근데 아직이야. 자, 해적 그렉인가? 죄 없는 상선만 습격하는 비열한 놈, 정의의 칼을 받아라!
자, 정의의 칼을 받게 해야겠죠? 자, 와서 맞아주려고 그냥 딱 와주네요. 몸을 대주네. 먼저 쫙 해주고요. 자, 어 뭐야? 아 제가 기암이었네. 아 5번이 기암이었어? 1번이 기암이 아니고? 오케이. 19,000님? 싸구려 자식이었네. 어 식량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좋아요. 식량 맛있게 먹어주고요. 양모도 잔뜩 가지고 있네. 양모 같은 건데 필요 없죠. 자, 맛있는 식량 싹 챙겨주고요. 배고파는데 잘 됐다. 맛있게 먹어주고. 자, 물도, 자재도. 자재는 딱 100개만. 자, 물이랑 다 채웠죠? 자, 이러면 이제 정박 상륙해가지고 수리 차이나를 수리해줘야겠죠? 이렇게 차이나 수리 완료. 알거식이 나올 때 됐는데. 자, 또 누가 오고 있죠? 자, 에스파냐 상선대. 해적이냐? 상선대는 건드리지 맙시다.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적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리스본으로 가면 적이 있죠. 해적이 보통 나옵니다. 리스본으로 가면은 리스본에 주치고 있는 해적들이 있어가지고 죽이러 가면 돼요. 저놈은 누구니? 너 누구야? 오, 에스파냐 해적대. 죽이러 가자. 들어와. 오케이. 아, 밤이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아마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느려 터져가지고 안 되네. 못 잡냐 저거?
사라졌어. 엔딩 아직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멀었어요. 해적들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뭐냐 왕의 칙령을 많이 받아가지고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알 거시인가 그 새끼는 뭐 어디 보이지도 않고 잡아야 되네. 해리드라 제독함대? 오 해리드라? 자 일단 이 새끼 죽여. 이렇게 일단 얘부터 죽여. 당신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자, 저놈도 잡으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로 와. 와, 오네. 딱 죽으려고 오네요, 이 친구. 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온다. 오케이. 자, 기록하고. 이슬람 전함 죽여버릴게요. 당신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이 자식 감히 빵! 새끼 아프지. 빵! 새끼 아프지. 네, 저도 아픔이라는 게 느껴져. 들어와. 빵, 시키야. 사람 귀찮게 하죠. 그냥 냅두고 냅두고 빨리 죽여. 자, 포로 얘 마무리 해주고요. 나의 무적함대는 죽을 일이 없다잉. 하기?
생각보다 세네요, 친구. 아이고 씨, 넘겨버렸네. 와무오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식사 아직 안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반갑습니다. 자, 알라크발! 좋았네요. 와, 뭐야, 근데 4,000원밖에 안 줘? 왜 이렇게 조금 줘? 이놈 센 놈이었는데? 센 놈인데 되게 조금 주네요, 수사하게. 영양가 없는 녀석이었네. 6만 입을 안 주고. 자, 일단 배수리도 하고 선원도 채워줍시다. 배수리도 해주고 선원들 그거 좀 채워주고. 다음에 선원들 채워줘야겠죠. 선원 선원 채워야 돼. 배 한 척 더 만들어가지고 다섯 척 들고 다니자고요? 그럴까요? 승무원 모으기가 귀찮아가지고 다섯 척 안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 척 더 만들까? 음주하기. 자, 알하산 어딨어? 자, 북위 65 동경 5? 어디야 여기? 북위 65 동경 5? 이스탄불 주변인 것 같은데? 북위 65에 동경 오면은 이스탄불 주변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자, 미래 한번 해주자, 온 김에. 자, 물건 증정. 자, 피 묻은 산업팔찌 주고요. 삥 뜯은 거죠. 일단 핫산까지 죽여놓고 그 다음에 핫산 죽이고 나서 메카 가가지고, 메카랑 자이톤 가가지고 여행을 조금 해줄 거예요. 여행 좀 해가지고 메카랑 자이톤 좀 가가지고 뭐 좀 해주자.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위도 한번 보자. 자, 북위 40, 동경 10. 아까 동경 5에다가 북위 65였지? 어? 그러면은 저기잖아. 여기 아니네? 여기가 아니고 저 위인 것 같은데요? 북유럽 쪽인 것 같은데? 북유럽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누구야? 방금 뭐가 지나가는데? 내 잘못 본 거 아니지? 그래, 너 누구야? 너 설마 거식이냐? 이 새끼 뭐야, 이거 죽여. 봐주지 마. 좌시하지 마라. 오케이. 잠시. 아심 오마에. 자, 저한테 싸움을 거네요? 네. 알아서 죽으러 오네? 어, 좋아, 좋아. 알아서 죽으러 오는 거야? 알았어, 죽여줄게, 그럼. 좋아. 돌았나, 이게. 미친 거니? 단단히 미쳤네? 뭐 동료의 복수 뭐 그런 건가? 원한을 갚아주겠다 뭐 그런 거야? 죽어 이 새끼야. 어 내 탐. 죽어 이 자식아.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상륙을 해줍시다. 잠깐 상륙해서 수리 코리아호를 수리해주고요. 야, 북유럽에 있잖아. 이 새끼 죽이러 가. 봐주면 안 돼. 죽여야 돼. 봐주는 거 없어. 죽여야 돼. 가가지고. 어, 너 누구니? 오케이. 그 친구 뭔지 모르겠지만 죽이자. 저장해. 아이 핫산! 야 이 새끼 죽여야 돼 저거!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잡으러 가야 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저거. 너지! 일로와 이 새끼야! 너 일로와 이 새끼야! 잘 걸렸다 이놈아. 어딨어? 아니야, 이놈 아니야. 어, 저기 있나? 방금 전에 내려간 거 저놈인가? 저놈인 거 같은데? 좀 빠르네요. 오케이. 전투. 너지 488. 아, 아닌데. 아,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아, 제발. 아, 이 새끼 빤스는 개 빠르네. 진짜로. 어디 갔니?
아, 어디 간 거야, 대체. 아, 핫산 도망갔나 본데요? 가는 거 개빠르네. 방금 뭐니? 방금 빼꼼 나온 너 누구야? 일로 와. 딱대. 너 누구야? 야, 아니야. 진짜 아쉽네. 로드에서 쫓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로드를 해가지고 쫓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으려나? 이렇게 에스파냐 해적대? 애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느린 건가? 뭐지? 저렇게 빨리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잡으라고? 마우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향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키. 방향키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아이고, 실수했다. 지금 계속 방향키로 하고 있어요. 살짝 인출해야겠네요. 5천원 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 5만원 봐야 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중갤리온이 좀 느려요. 그냥 갤리온보다. 족들은 그냥 갤리온이잖아요. 그냥 갤리온이 좀 더 빨라가지고. 어! 아이! 핫산! 이렇게. 여기 와있네? 자, 여기, 여기 있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넌 죽었다. 와, 드디어 만났다, 이 새끼. 와, 야, 몇 시간, 야,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냐, 이놈? 아, 야간이야, 심지어? 어, 잠깐만, 사라졌는데? 아, 근데 사라졌어요. 저 안에 들어갔어. 나와라 이 새끼야. 너 나오는 순간 죽는다. 나오는 순간 너 죄송합니다. 드디어 찾았다. 나오기만 해봐. 여기서 딱 도착했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실수하면 안 된다. 지금 있는 건 뭐야?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잡아야 돼. 방금 전에 살짝 컨트롤 실수해가지고. 이게 붙는다고 바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낮에만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아침에서 낮까지만 전투를 할 수 있어요. 밤에는 전투를 못 하기 때문에, 낮에 딱 붙어야 되거든요? 낮에 붙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이다. 죽어 이 새끼야!
왔다! 굉장히 호전적인 친구죠. 조심해야 돼요. 아까랑 다르다 이 새끼야. 잡았죠 이거? 대한민국 만세. 이걸로 이 바다도 조금은 조용해지겠지. 오늘 58 대한민국 만세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배를 끌고 좀 모험의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저기 뭐냐 자이톤인데까지 갈 겁니다. 자이톤. 자이톤에 최고 아이템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이톤까지 갈 거예요. 자이톤이 여러분들 대만이죠? 대만 맞나요? 자 이거 편성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자재를 들고 있진 말자. 자재를 좀 빼자. 자재 너무 많이 들고 있어. 자재 한 40개면 충분해. 30개면 충분해. 30개. 애들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지 말고요. 저장 한번 해주고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일단은 자 아련 해줍시다. 어 잘했다. 그들을 믿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새 자기를 수여한다. 오케이. 자 미래 물건의 증정 58 자 58 이렇게 주고요. 자 할거 다 했지. 이제 기록하고
자기 뭐냐고요? 준남작이요, 준남작. 배를 한 대 더 살까? 아니다, 그냥 가자. 자, 갑시다. 6만원 들고. 자, 모험의 여행을 떠나줄 거예요. 준남작 다음이 남작? 잠깐만. 이쯤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될 듯? 가는 도중에 산조르제 들러가지고 금을 좀 사줍시다. 금 아르긴? 아르긴에서 금 사도 되겠다. 금을 좀 사줄게요. 갔다가 꿈을 갔다가 50개 사 55개 사 55개 사주고 말씀하세요. 바이톤까지 가야 돼요. 한식 양식 다 본 것 같은데 중식은 없냐고요? 한식 양식 다 본 것 같은데 중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아니 나는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거의 다 온 거 같죠? 야, 지금 어디야? 와, 아직도 멀었어? 아직 더 가야 되네? 더 가야 되네. 선원을 좀 버릴까? 선원 바다에다 빠뜨릴까요,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먹는 입을 좀 줄일까요?
어, 폭풍이다!